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제가 한 반년 전쯤에 한글과 컴퓨터에서 나온 타자 연습을 했던 적이 있죠. 어! 저리만! 저! 아! 미안해. 그때 그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말랑말랑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미니게임들이 있다고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미니게임이 여러 개 더 나왔는데 그 중에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탈출 게임 더 스크린이라는 방탈출 게임입니다. 일단 여기 검색창에서 말랑말랑 플랫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페이지가 뜨는데 여기 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학생 제작 게임도 있어가지고 학생분들이 만든 게임들도 할 수가 있는데 옛날보다는 게임 개수가 조금 많이 늘은 것 같네요. 여튼 오늘은 이거 할 게 아니고 여기 첫 번째 보시면 탈출 게임 더 스크린이라고 이렇게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니 빙수 이것도 게임인 것 같은데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이거 탈출 게임 더 스크린을 바로 접속을 해보도록 탈출 게임 더 스크린을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리커버리 룸 회복실. Relax and relax your mind. You may have some dizziness. The ceremonial induction device proceeded normally according to the manual. 아 약간 그 목소리가 그 포탈에서 나오는 그 인공지능 목소리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음악이 너무 무섭다. 스산해요. 이게 전체 이용가 게임인데 분위기가 너무 약간 공포스럽네요. 일단 한번 둘러봅시다. 방이 총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 CCTV 클릭되는 것 같은데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기분이다. 클릭하면 비지만 깜빡거리네. 그리고 문 잠겨있다. 이것도 클릭될 것 같은데 아직은 열 수 없다. 여기 열쇠 구멍 같은 게 있네요. 그럼 열쇠를 일단 찾아야 될 거고 이거 뭐야? 이 책상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모양이다. 프로파일 프랭크 생일 1998년 4월 10일. 에? 98년생이면 나보다 5살이나 어린데 많이 어린 것 같네요. 네, 2005년생이면 지금 14살? 성숙하네요. 역시 19년 기준이 아니겠죠? 여긴 94년생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매스매티케이션 수학자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 일단은 모르겠고 얘도 클릭되네. Modifying the access path coordinate for mission. Calculate the distance from the T45 planet. 어디로 가고 있는 약간 비행성 같은 건가 보네요. 여기가 책장. 내가 이해하긴 어려운 책들. 이거 뭐야? 엥? 아이디 카드. 누군가 잃어버린 아이디 카드. 열쇠 같은 거네요. 책 사이언스 펼쳐지진 않아요. 어딜 클릭해도 똑같은 책만 나오는 거 보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사이언스 기억은 해둡시다. 그리고 서랍장 이거 열리겠지? 위에 없고 전선이다. 잠깐만 저거 책상 서랍 아니야? 아니네요. 이거 클릭되지 않을까? 된다. 여기 뭐 있어? 빛인가 그냥? 여기 패스포트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안 들어가네.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건가? 켜져야 여기서 깨어난 건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이거 이거 됐다. 철사 구부러진 철사.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아이디 카드 넣고 프랭크 OJ. 프랭크 아까 봤던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있던 그 친구 이름이죠? 바이탈 노멀 온도 36도. 약간 사람 데이터베이스 그런 건가 보네. 블러드 프레셔 혈압 120에 85. 그럼 여기 철사를 안 되는데? 됐다. 열쇠네요. 번호가 나왔는데? 6자리. 아까 그 프랭크하고 이거하고 이거 아닐까? 생년월일 아닐까? 1998-0415. 98-0415. 확인. 뭐야,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말랑말랑 플랫폼에 로그인하시면 챕터 2, 3를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로그인을 해야만 두 번째 챕터부터 진행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로그인 같은 경우는 금방 구글 아이디하고도 이렇게 연동이 돼서 바로 로그인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일단 첫 번째 스테이지는 별로 어렵지 않네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두 번째 스테이지는 과연 어려울지. 여기 열쇠 구멍 같은 게 있죠, 상자. 열쇠 같은 거 구하면 열 수 있을 거예요. Don't believe. 아무도 믿지 마. 테이프 얻을 수 있는 거네요. 숫자가 달라지니까 가운데 그림이 달라지네요.
회로기판 B. B라는 거는 A도 있을 거고 뭐 C도 있을 수 있겠네요. 어 여기 또 있다. 어 C. 어 이거 아까 그 그림 있는 그거다. 숫자. 아 숫자 기억하면 된다. 15, 8. 어? 드라이버 왜 이렇게까지 감시를 하는 거지? 드라이버. 어 열렸다. 대충 집어넣으면 되겠지? 가능? 어 열렸다. 어? 여기저기 있네요 여기. 02 아래 오른쪽 오른쪽 01 오른쪽 오른쪽 아래 오른쪽. 어? 이거 뭐 있다. 어? 03 왼쪽 왼쪽 위위 뭐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두 번째 챕터는 모르겠어요. 아, 어렵네. 별로 어렵지 않네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로드 챕터라고 챕터를 선택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챕터는 아까 했었고 여기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 아까 첫 번째 챕터 깨고도 로그인을 해야 갈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클릭을 하셔도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챕터는 여러분들이 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세 번째 챕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는 본질을 알 수 없지. 벤젠 18. 근데 왜 숫자가 달려있죠? 아무튼 일단 기억은 해두겠습니다. 있다는 걸. 1. 잠깐만. 아 이거 세 칸씩 움직인다. 이거 한 칸씩 움직이고 저거 네 칸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보세요. 그렇네. 근데 이거 슬래시는 왜인지 모르겠네. 아 마이너스 3이구나. 그건 알겠는데 목적이 뭐야? 어디다 맞추다는 이런 표시도 없잖아요? 설마 눌러서 다시 이쪽으로 맞추는 건가? 한번 해볼까? 오! 됐다. 어? 조직 샘플?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으면 현미경을 쓰면 되지. RJ는 뭐? NOH, NH2, NOH 어디서 많이 봤죠? N하고 HO의 숫자값을 알아낸 다음에 그 숫자값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계산해보자. 이건 뭐 암산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오케이. 오! 톱니바퀴. 톱니바퀴. 오! 여기 맞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삽을 왜 이렇게 끼웠대? 오? 뭐야? Frank, Frank, what are you doing now? You do not deserve this. I 뭐야? Do not have the right to destroy it. 아, 뭐야. 죽인 거구나. 야,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깨버렸죠? 두 번째 챕터는 제가 깨지 못한 게 아니고 뭐다? 여러분들이 깰 기회를 드린 거다. 왜냐면 제가 영상을 또 다 만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아니 이거 봤으니까 내가 굳이 할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일부러 안 깨가지고 여러분들이 깰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안 알려드린 게 있는데 메뉴에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힌트를 보시려면 또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탈출 게임 더 스크린 공략집이라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챕터 1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1에 대한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챕터 2하고 챕터 3 같은 경우에는 공략을 한 달 뒤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 진짜 플레이하다가 아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 오셔서 공략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에도 지금 어느 정도는 제가 플레이하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도저히 모르겠으면 그걸 보고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어릴 때 이제 휴대폰 게임들로 방탈출 게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면서 시간 보낸 적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렇게 웹페이지로도 아주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방탈출 게임이 나와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난이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해보시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손 흔들어 흔들어. 안녕.